여러분 생일 축하 노래 맞아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내 친구.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 저 소원 드릴게요, 여러분. 근데 이거 왜 안 돼요? 이거 안 된다. 안녕 여러분! 안녕! 정말 이거 댓글이 잘 안 보여가지고 좀만 기다려줘요. 생일 축하해 지원아. 고마워요 여러분. 안녕. 됐다. 해피 전탄절. 감사합니다. 오늘 뭐 했냐고요? 오늘 아무것도 안 했어 아직. 오늘 지금 숙소에 있다가 왔습니다. 네. 생일 축하한다고 감사합니다. 어제 안 그래도 멤버들 이 축하를 엄청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딸기 시리즈 딸기 엄청 있네. 그러네. 아니 어제 생일, 근데 솔직히 생일이 뭐 이제 뭐 너무 하도 오래 같이 있다 지내다 보니까 멤버들끼리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이제 무뎌졌다 그래야 되나? 그래가지고 이제 별로 아무런 생각도 아무런 기대도 안 하고 있었다가 이제 V앱 이제 어제 끝나고 집에 들어와서 멤버들끼리 막 이렇게 있다가 저는 이제 혼자 방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에어팟을 꽂고 노래를 막 들으면서 택배를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채영이랑 서현이가 이제 뭐냐 귀여운 초코 그거 과자 있잖아요. 초코 과자 그거를 들고 생일 축하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오는 거예요.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귀엽더라고요. 어제 그래서 밤에 야식으로 이걸 먹었습니다, 여러분. 짜잔! 보이나? 이거는 어제 케이크 받은 거고 이거 애들이 해준 거. 너무 귀엽잖아요? 보여요? 아무튼 너무 귀여웠어. 깜짝 놀랐어. 그랬습니다. 응. 맞아. 몽쉘이었어. 한양표 미역국 드셨나요? 아니요 아직 안 먹었네. 근데 언니 김치찌개 끓여놨던데? 그거 먹으려고 이따 가서 김치찌개. 불타오르네. 맞아 불타오르네. 케이크 한 번만 먹어줘. 케이크 너무 근데 진짜 냄새 대박이에요 여러분. 이거 보여요? 이거 써있다고 이름이 해피 버스데이 지원. 귀엽지? 오늘 많은 사랑을 받았길 바래요. 감사합니다. 오늘 많이 많이 축하해 주셔가지고 다들 너무 좋아요. 이건 이제 한 살 먹었다. 크크크. 그래 한 살 먹었다 어쩔래. 24살이 됐어요. 너무 이상하지 않아? 나도 내가 아직 20살을 멈춰 있는 것 같아. 24살의 포부는 뭐냐고요? 저는 그런 건 없고요. 그냥 건강하고 변함없이 변함없이 이제 처음과 같은 마음으로 계속 이렇게 저희 멤버들과 행복하게 지내고 싶습니다. 아 이렇게 보면 그렇구나. 42로 보이는구나. 아니야 40이 아니야. 이렇게 해야 돼? 뭐야? 됐어? 이거 맞죠? 아 됐다. 아 됐다. 나 42살. 아 너무 웃겨. 그러게요. 나 우리 이제 처음 데뷔했을 때 내가 이제
저를 제가 20살이었죠 그때. 그쵸. 벌써 이제 여러분 시간이 이렇게 흘렀어요. 너무 슬프다. 채영이 웃긴 사진 올렸다. 웃긴 사진 맞아요. 저희 뭐라 그래야 되지? 전통이라고 그래야 되나? 아무튼 생일 때마다 멤버들이 이제 고이고이 간직해둔 멤버들의 풀지 못했던 그런 비하인드 사진 같은 거를 올려주잖아요. 저는 이제 돌아오는 생일 때마다 조금 그런 게 두렵더라고요. 이제 멤버들이 이제 12시 딱땡 하면은 매번 막 생일 축하해 이렇게 막 와요. 그러면은 이렇게 보내고 이제 묶음 보냄? 묶음 전송으로 사진을 엄청 막 이만큼 무슨 선물이야 무슨 이만큼 보내가지고 여기서 뭐 나보고 골라달래 뭐 빼고 싶은 게 있으면은 빼고 뭐 그래서 거기서 결국 추려진 게 그거예요 여러분. 네. 다 예쁘더라? 정말 저의 진정한 팬이시구나. 제 엽사마저 사랑해주시다니 정말. 한양이 올린 사진 막잘 보고 내 눈을 의심했다. 그것도 언니가 이렇게 원래 더 뭔가 엄청난 사진들이 많았는데 아니야 이쁜 사진도 되게 많았어. 그리고 웃긴 사진도 많았는데 언니가 보내놓고 내가 언니 이거 괜찮을까? 팬분들이 보고 좀 놀라지 않을까? 이랬는데 언니가 아니야 엄청 귀여워 이래가지고 내가 그래? 이러고 알겠어 이래서 언니 말을 듣고 오케이 했는데 우리 막내가 보고 기겁했대요. 깜짝 놀랐다고. 근데 뭐 그런 모습은 솔직히 저희 뭐 비하인드나 그런 데제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저는 솔직히 별로 신경을 안 써가지고 면허증 네 맞아요 그거 면허증 받으러 갔을 운전면허증 받으러 간 사진도 있고 너무 귀엽다고 막사진 감사합니다 그때가 그거예요 그 저희 단체로 이제 커버 안무 올린 그날 그날이었죠 그래서 비교적 예쁜 사진 위주라 다행 크크 감사합니다. 엽사만 올려줄 수 없을까요? 사랑스러운데. 아, 진짜?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제 SNS 올리기 전에 이제 거치잖아요, 과정을. 그러면은 이제, 제지를 하실 때도 있어요. 제 사진을 이제 올리려고 하면은 이제, 지원님의 동의하에 올리시는 거 맞나요? 이렇게 한번더 여쭤봐 주시고. 네. 저희 뭐라 그래야 되냐. 프로미스 나이를 너무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시다 보니 걱정을 해주시는 거죠. 그런 거죠. 다 멤버들이 이제, 이건 좀 아니다 싶은 거지. 크크크. 그런가? 보고, 사진 보고, 엥? 엥? 이러셨나 보고. 검열 대상 1위 건이래. 맞아요. 그런 거 올릴 때 겁날 것 같은데. 근데, 저도 검열을 합니다, 여러분. 뭔가 저도 이제, 뭔가 플로버분들이 다 뭔가 지원이는 신경 안 쓰나 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도 다 검열을 합니다 다 오케이 된 사진만 올라가는 거랍니다 저희 멤버들이 다막 동의 없이 올리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겁니다 얼굴 아껴 써야지 지원아 아니 그래서 저는 또 제가 제 사진 올릴 때는 이상한 사진 안 올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맞죠? 검열 기준이 상당하시네요 댓글 왜 이렇게 웃겨 그만큼 미모가 맞춰준다는 거지 아 댓글 너무 웃기네
신경 쓰지 말고 올려달래.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이제 민낯 사진도 막 올라갈 뻔했는데 그거는 또 제가 검열을 했습니다. 자체 검열. 메이크업이래. 뭐냐? 케이크 맛은 어떠냐고. 케이크가 먹어볼게. 이거 포크가 없어가지고 여러분 죄송하지. 일회용 한번 쓰겠습니다. 네. 이거 생크림. 생크림이야 생크림. 미쳤어요 진짜. 미쳤어요. 이거 저희 메라께서 사주신 건데 너무 맛있네. 미쳤다 진짜. 쪼깽 너무 맛있다. 진실의 미간. 진짜 맛있어. 어떡하지? 몽둥이네. 몽둥이야 몽둥이. 진짜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요. 어떡하냐. 생일에 가장 듣고 싶은 말 있어요? 아 근데 저는 조금 멤버들한테 감동받았던 게 물론 이제 만나서도 어제 브이앱도 같이 했잖아요. 이제 만나서도 축하를 해줬지만은 이제 12시 이제 딱 되자마자 이렇게 메시지로 문자로 축하를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리더님께서 아 잠시만 채영이가 지금 브이앱 보고 있나 보다. 이거 뭐냐? 이거 읽어도 되나? 언니가 뭐라 안 하겠지? 어디 갔지? 진짜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언니가 그 메신저가 메시지가 이거 되나? 언니 너무 부끄러워하는 거 아니야? 내가 뭐라 했냐면 생일 너무 축하해. 생일을 빌미 삼아 말하자면 난 너와 같은 팀이라서 항상 감사하고 행복해. 앞으로도 서로 좋은 시너지 내면서 행복하게 일하고 행복하게 살자. 누구보다 많은 축복받을 전화 많이 아낀다. 좋지 않은 아낀다. 슬픈 일이 있고 뭐 행복한 일이 있어도 늘 힘내줘서 고마워. 오늘 최고 행복한 하루 보내. 눈물 보고 살짝 눈물이 날 뻔했지만 네 그랬습니다. 감동 맞아 감동이었어 어제. 저 좀 약간 감성이 젖어가지고 저도 좀 장문으로 답장을 했어요. 이 시대 참된 리더. 이따가 이불킥 하는 거 아니야? 조용. 이거 비밀이야, 이거. 언니 알면 안 돼. 얼굴만큼이나 이쁜 멘트래. 맞아. 너무 감동이었어. 그리고 다른 멤버들도 다 이제 축하도 해주고 어제 엄청 귀여웠다니까, 진짜. 그 동생 둘이서 갑자기 막 방에 들어와가지고. 케이크도 해주고 그리고 뭐냐 건이 답장도 읽어달래. 제 답장이야? 제 답장은 안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글거려서. 아무튼 그리고 하영 언니는 제가 이제 씻으려고 이제 화장실 저기 씻으려고 이제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니 딱 들어와가지고 아니다 나 씻고 나와서 온 거야? 아무튼
매권 하면서 막 엄청 비장하게 옷장에서 그 제가 또 디즈니 엄청 좋아하잖아요. 디즈니 물병을 커다란 물병을 언니가 사다 준 거예요. 제가 물을 엄청 많이 마시는데 이제 항상 물컵에다가 물을 받아서 마시면 맨날 이렇게 들락날락거리고 하니까 언니가 그거 보면서 뭔가 물병을 사다 줘야겠다 싶었나 봐요. 그래서 네, 엄청 실용적인 선물을 받았습니다. 너무 고맙다고 했어요, 진짜. 물 먹는 하마예요, 맞아요. 물 먹는 하마예요. 그래서 너무 고맙다고 했어요. 진짜 엄청난 생일 선물이었다고. 제가 또 신데렐라를 좋아하잖아요. 신데렐라랑 라푼젤을 제일 좋아하거든요. 신데렐라 물병을 사줬더라고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들락날락 하는 게 싫었던 건 아닐지. 그럴 수도 있어. 아, 오빠는 생일 축하 메시지 보내줬니? 그러고 보니까 오빠가, 그러네? 오빠가 생일 축하 메시지 안 보내줬네? 여보세요? 나 진짜 서운하다, 언니. 막내야! 아, 막내야! 아, 하려고 했지, 지금. 아, 맞아. 우리 막내가 여러분. 이제, 땡 하자마자 축하 메시지와 함께 기프티콘으로 또. 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못 올렸어, 맞아. 다른 거 올렸지, 맞아. 아니, 그게, 올리려고 했던 영상이 있었는데, 그게 조금 너무, 뭐라 그래야 되지? 약간 좀, 도를 넘어선 영상이라가지고, 그치? 그게 좀, 검열이 됐어요. 아무튼, 그래서, 막내가, 올리려고 준비를, 이제, 12시, 땡! 하자마자 올리려고, 그 전부터 준비를 했는데, 아쉽게도, 안 됐죠. 그래서, 아, 귀여워. 엄청 서운했나 보다. 저 아직 아이고. 등도 맞추는 거 그거 약간 강박증 있는데. 아니야, 근데 엄청 고마웠어, 막내가. 진짜 너무, 너무 감동이었어. 아, 귀여워. 야, 몰래 댓글에 몰래 유출하자, 크크. 진짜 그런 생각도 해봤다. 아, 검열 당했습니다. 아쉽네요, 뭐. 메자이크로도 안 되는 영상이네. 네. 근데 진짜 막내가 엄청 막 영상 폭탄으로 막 5개 넘게 더더더더더 막, 이렇게 엄청 많이 보냈는데. 근데 제가 봐도, 아, 이거는 좀안 되겠다. 나도 보면서, 아, 이거는 좀 검열해야겠다. 네. 그래서. 그런 거였어? 아니, 우리 앞으로 이쁜 것만 찍자. 아이고, 그래. 어디니? 응. 집에서 놀고 있어. 그래? 본가에 부모님 없으셔가지고. 알았어. 플로버한테 인사해. 알겠어. 플로버, 오늘 지원 언니 생일 많이 축하해줘요. 다음 생일 나다. 기대해, 지원아. 알았어. 고마워. 도대체 뭘 찍고 다니는 거지? 아, 근데 진짜로 여러분, 제가 봐도 좀 아니었어, 그거는. 조금, 아, 좀, 아, 약간, 그랬습니다. 다 우리를 사랑해주는 마음이기 때문에. 아, 진짜.
0417 기다린다 점점점. 나도 준비해놔야겠어. 나만의 약속? 나와의 약속이 있었어. 근데 원래 항상 내가 너 VM마다 입고 오는 하얀 색깔. 아, 어. 근데 그걸 찾아본 데 없는 거야. 왜 왔어? 그냥 왔어? 아, 잠깐만. 이렇게 먹어줘. 야. 아 진짜 대박. 야 나 진짜 이거. 언니. 와 이번에는 솔직히 안 할 줄 알았어. 어. 감사합니다. 잘 먹게요. 아니 안 그래도 오늘 아빠한테 연락이 왔는데 헐 고기 있어요. 여러분. 고기. 고기 우리 이모가 보내준 거다? 지금 아 그건 보여드릴게요. 짜잔. 아니 엄청 무겁네. 짜잔. 엄청 많지? 이거 한 4인분 될 거야. 아싸. 다 먹어. 어제 근데 김치찌개 끓여놓지 않았어? 맞아. 그건 또 따로 있고? 응. 먹을 거 많아. 우리 풍족하네. 아싸. 예뻐. 예뻐, 예뻐. 아, 좀 좋았네. 마스크 쓰고 해야지. 이쁜데? 봐봐. 블러버, 지원이 생일 많이 축하해줬어요? 네. 야 이거 뭐야? 너무 멋있겠다. 아니 여기 이름도 저기 메라가 해줬어. 대박이다. 언니 나 냄새 진짜 대박이야. 아빠가 좋아하겠다. 아빠가 미역국 못해줘서 정말 미안해. 진짜? 아버지랑 어머니한테도 감사했어?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네. 아 맛있어. 맛있지? 아 뜨거워. 챙이가 이거 먹어보고 지원이가 좀 짜다 하겠다 하고 물 더 넣고 왔어. 딱 좋아. 어, 딱 좋아. 너무 맛있어. 밥 먹고 싶다. 밥도 데울러다 말았는데. 아, 탄수화물 먹고 있어서. 아 관리? 아 오케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좀 먹었어? 난 맛만 봤어. 그래? 배고파? 끝나고 먹자. 그래. 고기, 아, 고기 미쳤네. 맛있다? 응. 아, 이 플러버도 이 맛을 봐야 될 텐데. 하영 언니가 진짜 잘하거든요. 다시 난 좀만 넣었어. 다시 좀 넣었어? 잘했어. 조금, 조금. 어때? 생일 기분 나? 응. 하는 기분 나. 진짜로. 너무 맛있어. 진짜 많이 했지? 응. 왜 이렇게 많이 했어? 아마 급하게 하느라 때려 부었거든. 근데 미역이 계속 불풀더라고. 그래가지고 물을 계속 더 넣다가 이렇게 많아졌지 뭐야. 잘했어 잘했어. 너무 맛있어요. 맛이 어떠냐? 너무 맛있습니다. 진짜 맛있어. 와 안 올 줄 알았는데 깜짝 놀랐네 진짜. 대박이지? 응. 고마워 언니. 너 내가 생일 선물 주고 말했어 안 했어? 했어! 디테일에 상황 설명까지 다 했다고. 아 진짜로? 내가 한 말 와갖고. 맞아. 아 너무 웃겨. 더워? 오늘 비가 와가지고 살짝 쌀쌀하더라고. 맞아.
좀 쌀쌀했어. 뭐지? 뭐고? 진짜 맛있어. 이거 왜 안 이렇게 안 했어? 포크처럼 먹게. 그렇게 해서 먹어도 되는데. 그래? 조심해. 조심해. 안 쪘어? 너. 그래. 고기 미역국인가요? 네, 이거 뭔 고기야 근데? 너무 맛있는데? 이거 소고기예요. 너무 맛있다. 야, 이렇게 싹 한 공기 이게 쫙 말아 먹으면 아주 그냥 뜨끈해 그냥. 딸기네. 아이고야. 괜찮아. 아이고. 괜찮아. 괜찮아. 진짜 맛있다, 미역국. 미쳤어. 맛있어? 아, 더워 죽겠네. 이거 끌까? 히터를 좀 끄자. 아, 너무 맛있어요. 어떡하냐? 기물파손이래, 기물파손. 나는 회의계 미역국. 어? 왜? 갈 거야? 채영이도 축하한다고 전해달래. 그래? 갈 아니, 거야? 예쁘다. 그래? 괜찮아? 오늘? 응. 끝나고 뭐 할 거야? 밥 먹어. 진짜? 같이 갈래? 응. 그래. 뭐 하는데? 나? 뭐 안 해 이제. 그래? 그러면 숙소에 저기 기다려. 알았어. 이거 미역국 다 먹고 와. 미역이 배에서 불겠어 언니. 미역이 다 불어갖고 괜찮아. 알았어. 흘러가. 근데 진짜 맛있어. 어떡해. 약간 생일 너무 축하해. 안녕. 인사해. 갈게요. 블러버 지원이 생일 축하 많이 해주세요. 고마워 언니. 자 일로 와 가운데. 야, 이건 뭐냐? 뭐? 아니 젓가락 다 부셔놓고 이거 먹어 먹어. 이거 뭐냐? 이거 메라크 사줬어. 잘 먹겠습니다. 좀 먹어. 아니야 아니야 나 먹어. 다 부셔놓고. 갈게요. 블러버 안녕. 지원이 생일 많이 축하해주고 부모님한테도 감사하고 편해줘서 고마워 메이건. 빨리 가. 아, 알았어요. 갈게. 안녕. 아 너무 웃겨. 와 진짜 깜짝 놀랐네. 진짜 감동. 근데 진짜 여러분 저 진짜 몰랐거든요. 오늘 올 줄 몰랐네. 근데 생각보다 진짜 빨리 갔다 그쵸? 언니 왜 이렇게 빨리 갔지 근데? 오늘 진짜 뭔가 안 올면 원래 올 뭔가 올 때 막 온다고 하는데 아무도 온다고 말 안 하길래 안 올 줄 알았는데 맞네. 진짜 감동이네. 진짜 근데 양이 엄청 많아 여러분. 이거 어떻게 다 했냐. 화장실이 댓글에 화장실이 급한가 봐. 왜 이렇게 웃겨. 보스 퇴장이래. 갑자기 와야 설레죠. 맞아. 완전 깜짝이었어. 완전 깜짝으로 왔어. 이제 내년부터 안 오면 큰일 날 듯. 내년부터 미역국 안 해주면 완전 서운해하는 거 아니야? 24살 목표는 뭐냐고요?
목표는 올해 목표는 일단은 건강한 거 1번 건강 그리고 1번 행복한 거 댓글에 복근 복근도 만들어야죠 여러분 그쵸? 2년째 복근 만들기 맞아 복근 만들어야지 복근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건강이 최고예요 맞아요 건강 최고예요 전이 표정본이 딱히 생각해보진 않은 것 같은데 크크크크 아 근데 솔직히 그러니까 매년 이제 저는 이번 연도 이제 해가 이번 1월 1일에 해 뜨는 거 보면서 이제 다짐을 했거든요. 항상 매년 다짐하는 게 건강과 행복 이거만 저는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복근도 없고 영혼도 없네.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튼 뭐 건강이 제일 최고예요. 우리 플로브도 건강이 제일 중요한 거지, 그치? 건강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기타 연습 많이 했어? 기타 연습 진짜 매일매일 하고 있어요. 매일매일. 아니, 안 그래도 지현이가 V앱에서 V앱이었나? 아무튼 기타 얘기를 했더라고요. 제가 기타 연습하고 있다는 걸. 저는 조금 제 목표는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좀 연습을 되게 열심히 많이 해서 내가 진짜 자유자재로 할수 있을 때 이제 짜잔 하고 보여줘야지 했는데. 그래서 되게 기대하고 있을까 봐. 플로버들이 걱정이네. 근데 되게 그렇게 막 이렇게 막자막 자유자재로 치진 못하고요. 잘하진 않고요. 어떤 수준이면 하면서 노래 또 되게 꾸역꾸역 부르는 수준입니다. 꾸준히 뭐라고? 꾸준히 연습 하고 있습니다. 네, 꾸준히 연습하고 있어요. 근데 원래는 처음에 진짜 많이 아팠는데 손가락이 이게 계속 하다 보니까 굳은 살이 생겨서 나름 적응이 됐더라고요. 기대해도 되니? 기대를 하지 마세요, 여러분. 기대를 안 하고 봐야지 더 이제 알죠? 기대를 안 하고 봐야지 이게 더막 놀라고 막더 우와 이런 게 있다니까요. 나도 언젠가 내가 준비가 되면은 이제 플로우 앞에서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몇번 굳은 살이 생겨야 된다고? 그래. 먼저 실망해놓을 게 부담 같지만 너무 좋아. 차라리 실망을 먼저 해요. 그리고 이게 제가 뭐라고 해야 되지? 배우는 게 진짜 정식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너튜브를 보고 이게 뭔가 정식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서 조금 주법도 이상하고요. 잡는 뭐라고 그래야 되죠? 그것도 되게 뭔가 되게 뭔가 프로 막 진짜 기타 잘 치시는 분들처럼 그렇게 제가 잡질 않아요. 되게 올바른 방법으로 하고 있는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파지법? 운지법? 아, 운지법이라고 그래? 아무튼 그래요. 야매라고. 맞아, 야매. 소리만 나면 됐지. 너무 재밌더라고, 근데. 배우는 이유는 뭐냐고? 배우는 이유는요, 영화를 보다가, 제가 그 커버 올렸잖아요. I'll Never Love Again, 레이디 가가님 거. 그 영화를 한번더 봤어요. 하영 언니랑 숙소에서. 갑자기 왜또 보게 된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갑자기 꽂혀서 한 번 더 봤는데, 거기서 이제 브래들리 쿠퍼가 기타 치면서 이렇게 노래를 하잖아요. 그거 보고 갑자기 뭔가 저도 기타를 쳐보고 싶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갑자기, 그렇게 치게 됐어요. 거기 마침 서연이가 이제 기타가 있어서, 서연이 기타를, 빌려서 하고 있습니다. 기타 왼손으로 치나요? 아니요, 기타는 오른손으로 치죠. 제가 왼손잡이긴 한데, 오른손으로 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어렵더라고. 이게, 이거 뭐죠? 스트로크이라 그러나요? 그거 이게 어렵더라. 내가 왼손잡이다 보니까 되게 내가 박치처럼 느껴지더라고. 이게 멀티가 안 돼. 막 노래 부르면서 이거까지 같이 하려고 하니까 잘안 되더라고. 그래서 좀 약간 하면서 현타 오고 막 그런데 중간중간에. 그렇습니다. 기타 뭐 기타 뒤집어서 쳐야 할듯 덜덜. 왼손잡 맞아 왼손잡이 기타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냥 뭐 그냥 이렇게 치고 있어요. 네. 굳이 그렇게 뭐 멀티가 좀 어렵던데 나는 이게 그냥 치는 거랑 노래랑 같이 부르면서 치는 거랑 어렵더라고. 그래, 그래, 그. 숙소에서 기타 치고 노래 부르면 숙소 시끌벅적 하겠다. 크크크. 조금, 네. 그래서 이제 피크라고, 이게 피크죠. 피크를 치면 너무 시끄러우니까 그렇게는 못하고 다들 이제 숙소에 다 있을 때는 이제 거의 허공에 대고 이렇게 하죠. 이렇게. 소리가 많이 안 들리게. 근데 멤버들이 다 이렇게 막 예민하지 않아가지고 많이. 아닌가? 내 생각이었나? 아, 별말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멤버들. 아, 아르페지오. 맞아. 이것도 언니한테 배워. 이거는 하영 언니한테 조금 배웠어요. 아르페지오. 그래서 요즘은 손톱 원래 항상 길렀는데, 손이 왜 이렇게 못생겼지? 손톱 항상 길렀는데, 계속 맨날 이렇게 바짝 깎고, 이제 그런 것도 포기했어, 기르는 것도. 이건 멤버들 의견도 들어봐야, 네. 아니, 근데 뭐 이해해주더라고요. 네. 생일이 특별한 날이라고 생각하세요? 생일 뭐 근데 뭐 앞으로 계속 있을 거니까 그쵸? 매번 목소리가 더 커서 적응됐나 봐요. 우린 플라이 하이 기타 커버 들을 수 있냐? 내가 치진 못하고 하영 언니가 치더라. 언니가 잘 치더라 그거는. 오늘 끝나고 뭐할 거야? 오늘 끝나고 그냥 뭐. 고기가 갑자기 먹고 싶어서 집에서 고기를 먹을까 합니다. 플라이 하이 어쿠스틱 버전으로 그거는 언니가 잘해요. 언니는 원래 기타를 잘하니까. 매거는 롤안 해. 저는 이제 게임을 안 해요, 여러분. 게임 별로 재미가 없더라고요. 게임의 흥미를 잃었어요. 2차로 고기 먹방 브이앱 바라보. 아, 와플 먹고 싶다. 갑자기 댓글에 와플 먹고 싶다 그러고. 진짜 와플 먹고 싶다. 숙소에 배짱이가 두 명이 되었네요. 맞아요. 요즘 새롱 언니도 기타 좀막 띵가띵가 하는 것 같던데.
롤 대신 이게 뭐야? 발로란트? 이게 뭐예요? 다른 게임인가? 요즘 핫한 거예요? 고기 어디 부위 좋아요? 저는 당연히 삼겹살, 목살, 항정살. 아 맛있겠네. 저는 소고기보다 돼지고기를 좋아해요. 와플 먹고 싶다니까 댓글에 와플 사다 줄게 어디야? 어 설렌다. 언니! 언니! 프로미스 밴드 할 거니? 아 사실 나 원래 드럼을 배우고 싶었어. 블러버. 근데 드럼은 이제 좀 집에서 할 수가 없잖아요. 어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그런 게 아쉽더라고. 근데 드럼을 좀 하면은 스트레스가 풀릴 것 같아. 매거는 그림 안 그려요? 저는 뭘 그리는 거, 만드는 거, DIY 이런 거 있잖아요. 조립하는 거. 이런 거 아주 못해요. 저는 손재주가 없어가지고 저는 그런 거 아주 못합니다. 손으로만 하는 거 이런 거 못해요. 별로 관심도 없고 그런 거. 그림 멤버들이 이제 그림 같은 거 많이 요즘 빠져 있잖아요. 근데 저는 옆에서 보는 걸 좋아해요. 그런 거. 이제 멤버들이 다 완성하면은 이제 막 자랑을 해요. 내가 그렸어. 네. 그런 거 보는 걸 좋아합니다. 저는 그리는 거. 만드는 거 못 한다면서 왜 우리가 너를 사랑하게 만들었니? 어 주접. 주접. 시간 있을 때 뭐 하는 거 좋아하세요? 요즘은 연습실을 맨날 가고 있고요. 또 집에 있을 때는 휴대폰하고 기타 좀 치다가 밥 먹고 자고 뭐 그래요. 그러고 있습니다. 주접 예술이래. 그럼 주접 예술이래. 맞아. 지원이의 어린 시절. 제 어린 시절. 저 엄청 순했다 들었어요, 아기 때. 잘 울지도 않고, 아닌가? 울었다. 잘, 안 울었다 그랬어. 안 울었고, 엄청 조용하고, 그랬대요, 저희 엄마가. 그렇습니다. 펜트하우스 계속 보나요? 원래 시즌1을 계속 챙겨보다가, 본방으로. 시즌2를, 서연이는 근데 계속 챙겨보더라고요. 근데 신출을 막 챙겨보진 않았는데 또 근데 서연이가 보고 있으면 중간중간에 이렇게 가서 이렇게 보고 그게 재밌더라고요. 너무 재밌던데? 우리 모른다고 뻥치는 거 안 돼요. 거짓말하네. 다 안 믿네. 나도 근데 안 믿었어. 그 단발머리로 이렇게 합 자르고 이렇게 오셨잖아요. 너무 예쁘시더라고요. 아 맞아. 그리고 요즘 이제 너튜브로 저희 영상 무대 같은 거 교차 편집 이런 거 그런 거를 막 봤는데 그런 거 찾아봤거든요. 추억 여행 겸. 이제 유리구두 때부터 이렇게 하나하나 차례차례씩 재밌더라고요. 그런 거 보니까 이제 댓글 읽는 것도 재밌고 재밌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봐보세요. 교차 편집. 아니 댓글에 오늘 머리 감았나요 모임에? 어제 밤에 감았습니다. 아 나 이거 궁금해. 플로어들은 아침에 머리 감나 밤에 머리 감나? 저는 밤에 머리 감거든요 자기 전에. 근데 다르던데 사람마다 밤에 감는지 아침에. 응? 투하트가 제일 좋다고? 진짜? 왜? 교차 편집 영업한 아이들. 우리 맨날 봐 맞아 맨날 보겠거나 플로어들은.
저도 근데 진짜 자주 봐요. 많이 봐요, 진짜. 아침, 저녁 두번다 깎는다고? 모두 둘다 깎아마요? 와. 잠깐만, 뭐? 밤에 감으면 뭐 아침에 머리 뜬다고? 둘다 감으신 분들은 진짜 대단하시다. 머리가 금방 기름져서 두번 감아야 돼요. 저는 너무 숱도 많고 길어가지고 아침에 감으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오늘은 양말 신었나요? 오늘은 신었게 안 신었게. 오늘은 안 신었습니다. 오늘 신지 않습니다. 근데 케이크 왜안 먹냐고? 너무 맛있는데 이따가 밥도 먹고 밥 먹고 또 먹을 거야 이거. 밥 먹고 후식으로 또 먹을 거야. 그만큼 대단하시단 거지. 아, 나 진짜. 나 어제, 아, 진짜, 이거 어제 브이앱 끝나고 집 가는데 한참 웃었다니까. 무야호를 이거 채영이가 막집 가면서 따라하는데 너무 똑같은 거예요. 와, 나 진짜 너무 웃겨서. 매번 뿌염해줘. 나도 하고 싶다. 너무 하고 싶다, 뿌염. 이거는 근데 제가 머리가 좀 많이 상해가지고. 조금 아껴뒀다가 제 머릿결을 위해서 네 나중에 할 거예요. 뿌야호. 아 진짜 너무 웃겨. 매야호. 떡볶이입니까 불고기입니까? 뭐가요? 아 이거 미역국인데. 미역국 이거 하영 언니가 만들어준 미역국. 지원이 향수 어떤 거 쓰냐? 저는 향수는 안 쓰고 바디로션 맨날 발라요. 향수는 잘안 쓰는데 어디 뭐 진짜 진짜 뭐 격식 뭐 그런 있는 자리라든지 뭐 중요한 데 나갈 때 이런 데 이럴 때만 가끔 뿌리지 뭐 친구 만나거나 막 이럴 때는 잘안 뿌립니다. 나 어제랑 옷 같은 거 아닌데? 나 이거 새로 산 옷이야! 이거 씨, 이거 입어보려고 플로버들한테. 전이는 향수 안 써도 돼. 저는 원래 살냄새 좋아해요, 살냄새. 약간 그 바디로션 향 그런 거 있잖아요, 살냄새. 로제 떡볶이 먹어봤어? 당연히 먹어봤죠, 여러분. 그 배, 이거 이게 되나? 배, 배땡의 로제 떡볶이랑 엽땡의 로제 떡볶이 둘다 먹어봤어요. 너무 맛있더라고요. 둘다 맛있던데? 다 먹어보셨나? 우리? 다 아시는구나. 로제 너무 맛있다고. 맛있긴 하더라, 맞아. 오늘 그거 먹을까? 먹고 싶어. 배고프다. 둘중 메가니 픽은. 근데 나는 입맛이 까다롭지 않아가지고, 그냥 이거 먹을 땐 이게 맛있고, 저거 먹을 땐 이게 맛있고, 약간 그런 스타일이라가지고. 다 맛있어요. 너의 손은 얼마나 크니? 저 별로 안 큰데, 손. 그냥 적당해요. 큰 건가? 작은 것도 아니고 큰 것도 아니고. 목에 피어싱이냐고요? 목에 피어싱을 어떻게 하죠? 목에 피어싱 없는데. 전이 먹고 싶으면 다 먹으래. 오늘 좀 먹겠습니다. 그러면 바디로션 뭐 쓰는지 향이 여러 개 있는데 로즈랑 일랑일랑 이런 화이트 머스크랑 알로에 향도 썼었고, 기억이 안 나. 피치도 있었고, 아무튼 여러 개 있었는데 지금 쓰고 있는 거 일랑일랑. 근데 저는 여러 개 이렇게 돌아가면서 쓰는 것 같아요.
딸기 시리즈를 계속 해달라고 하는데, 근데 이 딸기 시리즈가 이게 할 수가 없어. 왠지 알아? 이게 반토막이 나 있기 때문이야. 봐봐, 이렇게 하면은. 이게 안 된다니까? 안 돼. 맛있다, 근데. 두 개 붙여서 해달라고? 아, 그렇게 먹고 싶냐고, 이게? 알았어, 해줄게. 플러버가 보고 싶으면. 두 개 붙여. 아, 웃겼어, 나. 아, 셔워. 딸기가 셔워요, 여러분. 역시, 이게. 역시 한국인들이야. 끝까지 보고 싶은 거는 댓글에 언니 내가 그런 거 하지 말랬잖아요. 약간 막내 음성 지원 되는데 이거. 자, 응. 아연터. 안 돼, 미안해, 안 됩니다. 다음에 해줄게. 의지의 한국인. 그러게, 의지의 한국인데. 앞에 메라랑 눈 맞췄는데 약간 맛있어 맛있어. 데뷔 후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 지금이네. 지금 이 순간. 좀 신박한 질문 좀 해줘보세요. 오늘 내가 생일 기념으로 그러면 와 이런 질문을 해도 되나? 라고 싶을 정도로 그런 신박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해줄게. 근데 이상한 거 진짜 엄청난 거 물어보시는 거냐? 백덤블링 할 줄 알아요? 어때요? 피글렌 창법 알아? 알죠? 아이고 살이 엄청 빠진 것 같다고요? 그건 아닌데 빼고 있습니다. 빠지지 않았어요. 빼는 중. 양치 하루에 몇 번 하냐고? 세 번 아니면 두 번 하는 것 같아요. 양치 몇 번 하냐고? 양치 좀 오래 해요 저는. 오래 하는 게 안 좋다고 하는데 양치 진짜 오래 하긴 해요. 근데 여러분 양치 오래 하면 안 좋아요? 태양 뭐? 내일 뭐 할 거냐고? 내일? 모르겠다. 내일은 모르겠네. 문날 어땠냐? 재밌었어요 문날. 태양이가 미울 때. 태양이가 미울 때? 아직 없는데. 태양이가 미울 때? 없어요. 간수치 얼마나 오냐? 미쳤나봐 진짜. 양말 몇 켤레 가지고 계신가요? 한 켤레 이상? 있어요 저도 양말이 있긴 있어요. 저도 연습할 때 양말 신고 하잖아요 운동할 때. 살면서 주먹 다짐 몇 번 했나요? 막 화나는 순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없습니다. 팔굽혀펴기 최대 몇 개? 그때 언니랑 하영 언니랑 이제 내기했을 때 30개 넘게 했었던 것 같은데 약간 5기로? 코골이 심하나요? 저 진짜 피곤하면 코 골 때도 있어요. 가끔 이 갈아요 피곤하면. 너무 솔직했나? 완벽한 육등신 기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근데 진짜 할 말이 약간 반박할 수가 없다. 진짜 너무 완벽하게 약간 좀 그렇게 나와가지고 비율이. 최대로 얼마나 먹을 수 있냐고? 안 먹었어 최대로. 몰라 모르겠어. 진짜 많이 먹을 땐 진짜 많이 먹어.
요즘도 입 벌리고 자지. 몰라, 모르겠어, 나도. 나도 가끔 물어보거든, 멤버들한테. 근데, 나잘때 어떻게 자려는데. 제가 늦게 자니까 멤버들이 일찍 더 먼저 자고. 그래서, 모르겠어요. 햄버거 최대 몇개 먹는? 햄버거는 하나 먹고, 사이드를 저는 많이 먹어요. 햄버거 하나에 감자튀김, 뭐 맥너겟 이런 식으로 그런 거 좋아해요. 식욕 vs 수면욕. 옛날에는 수면욕이 더 많은 줄 알았는데 내가 생각했을 때 식욕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 나는 배고프면 눈이 떠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눈 뜨자마자 바로 밥 먹거든. 시리얼보다 우유를 먼저 붓느냐, 우유보다 시리얼을 먼저 붓느냐. 우유를 먼저 붓고 시리얼. 멤버들끼리 방구 탔냐고? 그럼 3년 동안 같이 살았는데 어떻게 안 돼요? 최대로, 응? 오버워치 감독의 신발. 안 해요, 게임을 이제. 다 까먹었어, 이거 어떻게 하는지. 의자에 앉으면 바닥에 발 닿나요? 당연하죠, 여러분. 아, 근데 여러분, 저는 텄다고 했지, 다른 멤버들은 아닌 애들도 많아요. 네. 너무 오해 안 해. 모범 답안은 안 낀다가 아닐까? 점점점. 그러네. 미안해, 얘들아. 키155 이하 맞죠? 여러분, 아닙니다. 155 이하 아닙니다. 저한 가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건155 이상입니다. 서현이 꿈 얘기 듣기 vs 서현이 나쁜 손. 전 서현이 나쁜 손이 그렇게 싫지가 않아요. 전 좋아요. 좋진 않지만 나쁘진 않아요. 아빠 전화 왔다. 아빠 미안. 아빠 미안. 155, 5.5년. 아빠, 나 지금 브이앱 중인데. 알았어, 끝나 전화할게. 네. 그렇습니다. 아빠, 플로보가 미안해. 어이쿠, 장인어른한테 전화가 오셨네. 아, 너무 웃겨. 그래. 밥풀 아니고 크림입니다. 이제 슬슬 밥 먹으러 갈 거예요, 여러분. 신박한 질문 10개만 답하고 가겠습니다. 오빠한테 근데 진짜 연락이 안 오네? 우리 오빠 뭐 하냐? 댓글에 눈썹 문신했냐고 물어보는데. 아니요, 여러분. 그린 거예요. 눈썹 문신 안 했습니다. 곧 끝날 것 같아서 배달시켰다. 잘했어요. 같이 밥 먹어요. 네. 생일 까먹었냐고, 오빠가. 그러게요, 말입니다. 속으로 축하해 주시겠지. 그럴 것 같습니다. 발가락 다 떨어 움직이는 게 가능한가요? 아니요, 못하네요. 발가락, 엄지는 되는 것 같아요. 데뷔 후 가장 큰 일탈이 뭐니? 데뷔 후 가장 큰 일탈? 뭘까? 뭐가 있을까? 연습 시간 뭐 거짓말 치고 여기까지 할게. 아, 회사 볼래 염색.
근데 약간 그런 거 있었어. 연습 시간이 항상 저희도 막 오전부터 막 밤까지 이용을 했었는데 약간 꾀병 부리고 막 이런 적 많았죠. 몰래 발크크 맞아 몰래 형수 이거 진짜 큰 일탈이다. 이거 진짜 인정이다. 오빠한테 전화해서 사랑의 소리 듣기래. 안 돼요 이거 비방이라 가지고. 아 오빠가 저한테 욕은 하지 않는데 혹시 몰라. 멤버 음식 몰래 먹은 적 있나요? 멤버 음식 몰래 먹은 적 없는데 우린 다 허락 먹고 먹어서. 다리 안 달기 vs 목소리 작게 내기. 목소리 작게 내는 거 못할 것 같아. 팔꿈치끼리 닿을 수 있나요? 안 돼, 안 될 것 같아. 요즘 규리가 장난 잘 받아주나요? 요즘 잘 받아주는 것 같아요. 잘 때 배 긁나요? 잘 때 배에 손을 올리고 자긴 해요. 진짜 근데 이거 진짜 신박한 질문 많다. 매건 드림카 뭐냐고? 저 그거 SUV인데 엄청 큰 거. 큰 차 좋아해요. 오늘 몇 시에 잘 거예요? 그건 잘 모르겠네. 꿈 얘기 들어줘요? 꿈 얘기 이렇게 약간 이렇게 듣긴 한데 이렇게 듣긴 하죠. 근데 또 재밌을 때는 엄청 재밌어요. 지선이 귀여운 거 알아요? 지선이는 귀엽나? 예뻐요. 지선이 귀엽나? 지바겟 맞아. 지바겟 너무 이쁘더라고. 근데 내가 그거를 올라탈기가 어려울 것 같아. 되게 너무 너무 높아서. 눈썹 따로 움직일 수 있어요? 눈썹을 따로 이쪽은 되는데 이쪽이 안 돼. 나 근데 귀는 움직일 수 있어. 보이죠? 트리플 악셀 할 줄 안 왜 저랬어? 아 배고파 이제 갈 거예요 여러분. 갈 거예요. 안녕. 고기 먹으러 갈 거예요. 언니 여친이 해달라는 댓글 요즘 안 보이네. 내가 할 거야 근데. 안녕 최준이 해달래. 최준 안 돼요 저는 그렇게. 네 그렇게 못하겠어. 너무 잘하셔가지고 제가 감히 그렇게 못하겠어. 안녕 뿐요 뿐이 두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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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갈게. 해줘 아, 그만큼 아래도 귀여우시단 거지. 안녕.